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빠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2020년 잘 썼다 템, 기초 아이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연도에 굉장히 잘 썼던 토너부터 그리고 선크림까지 소개를 하나씩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더 프리한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원래도 굉장히 프리하긴 했어요. 그쵸? 네, 제가 잘 썼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눈에 익으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시고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새로 만나게 된 제품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 피부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조해요. 극건성인데, 올해 마스크 영양에다가 플러스 미세먼지까지 해가지고 피부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잡티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를 쓰기 전에도 잡티랑 수분 쪽에는 케어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특히 트러블 라인에 더 집중을 해서 쓰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제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가 되니까 주름을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살짝씩 주름 개선이 됩니다라는 기능성이 들어간 것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서 올 초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이턱 뒤로 굉장히 많이 났고 이게 짜면 짤수록 자국이 남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흉터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를 하자 나지 않도록 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들이 요 패드랑 그리고 요 토너입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요 토너랑 지금 에센스는 제가 다 써가지고 통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럼이랑 요 토너를 굉장히 잘 애용을 했는데 바로 썬바이미 레드 티트리 시카소사이드 파이널 솔루션 토너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올 초에 나이트 스킨케어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요거 말고 세럼? 네. 완전 물 타입이에요. 뚜루루 흐르죠? 빨간색을 띠는 물 타입인데 얼굴을 닦아내는 용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면 확실히 이거를 쓰고 나서 2주 정도 됐을 때부터 피부가 굉장히 많이 진정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난 이후부터 그 이후에는 트러블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쓰면은 다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얼굴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런 거를 닦아내는 용도로는 이게 굉장히 괜찮았어요. 로아셀 4.3 쏘 심플 거즈 패드입니다. 짠. 이게 모공사의 노폐물과 피지까지 심플하게 관리하는 데일리 쓱싹 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얼마 안 남았죠? 많이 썼어요. 이미 이거는 두통제예요. 두통제인데 이렇게 많이 사용했고, 앞에는 이렇게 올록볼록한 엠보싱 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공 사이사이까지 깔끔하게 닦아낼 수가 있었고요. 뒷면 같은 경우는 거즈 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까실까실한 거즈 패드로 되어 있어서 제가 건조하다 그랬잖아요, 피부가. 코끝이나 이런 미간 쪽에 각질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문질러 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러블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피부를 최대한 자극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필링을 따로 많이 사용해 주기보다는 요 패드를 이용해서 얼굴 정리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한테 스테디셀러 같은 존재인데요. 바로 숨 37도 시크릿 에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몇 병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스테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꽤 오래 사용을 한 제품이죠. 네. 이것도 지금 몇 병째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있는데. 요게 에센스긴 한데 점성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완전 물 타입은 아니고 피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을 때는 이것만 한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줬었고요. 지금 같은 날씨에는 피부 이렇게 토너로 한번 결 정리를 하고
얘를 피부 위에 올려서 수분을 좀 전달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를 쓰고 난 이후에 피부가 많이 밝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수분감도 많이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다 싶을 때는, 물론 저도 마스크팩을 많이 쓰긴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스크 시트, 이거 건 시트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묻은 건 시트에다가 얘만 묻혀서 쓰거나 아니면은 그 화장솜 거기다가 충분히 묻혀서 얼굴 위에 올려두면 괜찮더라고요. 제가 잡티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세럼.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인데 요것도 지금 제가 2통을 쓰고 지금 3통째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간증 글들이 올라와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잡티를 정말 네가 잡아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름에 여기 안경테 라인으로 잡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도 차마 안 없어진 것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쓰고 나서 많이 옅어진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피부톤 자체도 한톤 올라갔다고 느껴야 되나?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요게 수분 느낌이에요. 짠! 완전 나 수분수분해 라는 느낌으로 꾸덕꾸덕함이 전혀 없고 굉장히 산뜻합니다. 거기다가 수분까지 속 안으로 쏙쏙쏙쏙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반딱반딱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위에 따로 뭐 수분을 채우기 위한 크림이나 아니면은 영양 뭐 이런 거를 채워줄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하나로 해결해도 괜찮았던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백이랑 팔자주름을 위해서 쓰는 거는 바로 키엘 파워풀 스트렝스 라인 리듀싱 콘센트레이트 크림입니다. 이름 너무 어려워요. 네. 비타민 세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림 느낌이에요. 짜잔. 약간 수분감이 많이 드는 가벼운 느낌의 크림 타입인데요. 이거는 바르는 순간 약간 온열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신 분들은 살짝 따끔따끔함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비타민C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C 함유량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랐을 때 온열감이나 살짝의 따끔거림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얼굴에 바로 발랐을 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굉장히 잘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팔자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발랐는데 제가 사실 막 팔자주름이 엄청 막 패인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아직은 안 찾아오는 시기였던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바르고 나면 다음날에 피부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크림입니다. 제가 잡티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선크림을 달고 살아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이러니까 화장을 안 하는 날도 늘어나면서 약간 톤업도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차에 나타난 크림입니다. 바로 비비드온 블링 에센스 토너 크림인데요. 요게 되게 산뜻하고 마일드한 제형이에요. 기름진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얼굴이 기름 때문에 텁텁해지거나 검게 변하는 현상이 없었어요. 거기다 약간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톤업되는 거 보이세요? 짜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바로 딱 보이죠?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 톤업이 너무 이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다 발랐을 때 이물감이 전혀 안 느껴지고 내 피부에 착착 밀착된 느낌? 짠!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를 오래 끼고 다녀도 밀리지가 않아요. 밀리지가 않으니까 좀더 편하게 발라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끈적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분감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건성이고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한다. 근데 끈적이는 것도 싫고 나는 오일이 들어간 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메이크업 시작 전에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스타일. 이렇게 제가 올해 굉장히 잘 썼던 기초 제품들을 보여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끈적거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잔여감이 남는 거를 싫어하는 편이라서 주로 잘 사용했던 제품들이 제 그런 취향을 반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확실히 트러블이 많이 일어났던 해여가지고 트러블 케어 제품들의 비중이 좀 높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피부 트러블로 고민이셨거나 아니면 수분 부족, 그리고 주름 개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